2013년 2월부터 시작한 사무엘서 설교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다윗의 인생이 별인생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여행하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을 때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때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폭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별인생이 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구구절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다윗의 긴 삶의 여정 속에서 드디어 재앙이 그쳤더라로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재앙도 그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재앙이 그쳤을까요? 첫째로 여호와가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던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습니다. 기근과 부도와 모든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해도 3일 전염병의 형벌은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부도 냈으면 감옥 가야 하고 혼외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키울 수 있으면 키워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악이 드러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도 그 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와 가족의 악이 드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판은 첫째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죽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심판을 주십니다. 재책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해도 썼지만 똑똑한 사람일수록 홍수가 오면 제방을 쌓고 피할 곳을 만들어서 절대로 홍수에 쓰러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제가는 내 힘으로 재난을 막았다, 앞으로 재난을 막겠다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가인의 문명으로도 이 홍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심판이 긴 것 같지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을 때 이게 정말 길구나, 미치겠다 하면 그것이 지옥이고 내 죄를 보게 되면 야, 참 150일은 너무 짧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잘 받아야 합니다. 심판은 결론적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방주의 원칙은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재앙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방주의 원칙을 지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은 인본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뉘우치사의 뜻은 한탄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인데 감정적 동요를 일으켜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이제 재앙을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시점이 뉘우치셨다는 때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끝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는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 재앙이 그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성도의 죄를 목자의 죄라고 회개할 때입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우리의 재앙이 그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다윗이 천사를 보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잘못해도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인 다윗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반역했던 백성을 미워하지 말라고 미리 백성을 치셨어요. 우리가 야단 치려고 하는데 딴 사람 때문에 야단을 치면 우리가 갑자기 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가니까 아이고 내 새끼인데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태도입니다. 이 악물이람은 자신이 목자라는 말이죠.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내 죄라고 합니다. 항상 결론은 내 죄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회개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목장이,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목장에 속했으면 목장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목장을 감당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목장을 살리든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은혜만 받기 원하십니까? 목장에 은혜가 안 되면 당연히 떠날 생각부터 하시죠.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아주셨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목자 탓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회개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한 사람의 회개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목자와 목원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살아나는 역사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7만 명이 죽은 것 같은 사건이 어떤 집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성추행으로 연루된 고등학교 선생님이 본인은 결백하기에 상대에 즉 합의를 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루하게 공방을 펼치다가 결국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해주겠다는 학생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인가가 화두이지만 본인은 결백하다고 합의를 안 해주었고 증인은 출석을 하지 않아 결국 이 선생님은 그 철밥통인 선생님에서 몇 주 전에 해임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처럼 주원 글씨를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 진정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목자님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잘 받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의 또 목자인 제가 저의 죄로 알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신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을 때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입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이로 인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나 한 사람은 온 세상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망하지 않는 방법만 연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당하기로 결정하자라고 한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벌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 나눔을 올리고 있는데 100만 원의 이 벌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회로 상대방이 이번에는 민사소송으로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장발장에
빵도둑으로 평생 감옥에 있는 거, 그게 이런 마음일까요? 이것이 7만 명이 죽어가는 사건과 같습니다. 7만 명은 우리에게, 7만 명은 뭐겠어요? 이런 게 우리에게 7만 명입니다. 이번에 큐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만나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 성결의 흔적을 남기는 적용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말씀으로 버팁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오늘 스가랴 말씀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으로 잘 인내하고 가면 우울증도 정제감도 다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취업 제한 규정으로 과외조차도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말씀이 제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역사하심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몸소 체험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도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역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사건으로 안 믿으시는 부모님, 장인 장모가 믿기를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결론은 말방울까지 성결이라고 기록되는 거룩함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서울대학을 나와서 예수를 못 믿으면은 이렇게 백수가 되어서 정말 믿는 것이 천번만번 온 쳐다보다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다 쓸어가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살아냅시다인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목원의 아픔에 뇌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가 될까요? 예. 재앙에 그치려면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8절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가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가세 말대로 올라갔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올라가니까 동역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이 자기를 향해서 건너옴을 보고 막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찌 왕이 이제 나 같은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면서 여긴 너무나 천이 여기는 그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너한테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취하라고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와 이제 소의 멍에가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세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경고를 준 갓 선지자가 이제 해결책도 제시했어요. 예. 저도 늘 결혼주례사에서 경고도 주고 권고도 주고 예, 위로도 주고 예, 항상 그렇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런데 장소가 있습니다. 이 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 장소가 아라우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모리아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려는 이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입니다.
여부스는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하나인데 가장 힘든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리쳐 전도가 되고 다윗에게 이제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이룰 때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 이 여부스였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리친 그 여부스 성,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었던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형편없고 무시받는 사실 이방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였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물어도 못 보는 입을 열 수도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 아라우나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윗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라우나는 그러니까 막 땅을 내놓고 막 소를 내놓고 도구를 다 내놓았어요. 다윗을 보고 막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기쁘게 내놓았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예배를 대신 드려주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 고종 황제가 뭐 테니스인가 골프를 할 때 각하 힘드신데 이거를 직접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이걸 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신 드려주겠다는 그거예요. 나는 너무나 그 사랑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적용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은 누구의 예배를 대신 드려주고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입니까? 회사에 바쁜 남편입니까? 세상에 빠져있는 아내입니까? 우리 대신이라도 또 드려줘야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대신 드려주시면 안 돼요. 공부 바쁘니까 엄마가 대신 예배 드려주겠다. 이렇게 항상 당신 일만 하면 돼. 내가 다 대신 드려주겠다. 자, 재앙이 그치기 위해서는 넷째로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합니다. 24절이에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2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역대상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금 600세겔로 샀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은 50세겔로는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금 600세겔로는 아마 모리아산 전체를 샀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값을 주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야 하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드려야 여러분들의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올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고자 할 때 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값을 치러서 내 것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 드리는 예배는 복종할 수 없는 걸 복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배가 내 거가 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오면 예배가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의 희생과 죽음과 손해보지 않는 회개는 값을 치르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재앙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값 중에 최고의 값은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든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자리가 성전터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 됐습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바쳐지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결론이 됐습니다. 가장 힘든 전쟁을 승리하면 그것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참 예배가 정말 내 것이 되었어요. 날마다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설레고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이 그냥 복종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예배가 배로 기쁘고 더 힘들면 세 배로 기쁘고 열 배로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돈 잘 벌고 뭐 잘해주고 이런 남편이 축복인지 또 뭐 그런 아내가 축복인지 그런 자녀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죄를 깨달으니까 단을 쌓고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신 것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힘든 남편이 구원되니까 남편과의 일이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 성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렵다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결국 구속사적으로 내 삶으로 이게 적용을 풀어내면 이렇게 성경 얘기만 하면 하나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꼭 적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어려우세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어머나 좋아라 그러고 편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렵네 이거 꼭 그럽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구원되고 나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부수성을 탈환하기가 힘들었어요. 다윗같이 용감한 사람도 마지막에 우리 기억나시죠? 가장 마지막에 여기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다 같이 그쳤더라. 자, 그곳에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아주 헌신의 제사 예배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완전히 그냥 온몸을 불사르게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은 참 공동체가 이제 화목한 이게 이제 교제잖아요. 화목제 공동체가 화목해집니다. 다윗이 드린 예배는 이런 예배였습니다. 전염병이 멈췄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 그쳤습니다. 재앙은 그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지 고통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보는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 교회에 재앙이 그치는 그 유명한 오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선 이 삶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말씀 때문에 살아난 분들의 오픈이 매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오픈이 아니라 죄와 수치의 오픈입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분들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또 다른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데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오픈은
큐티인가 방송을 타고 전 세계에 있는 힘든 분들의 예배 회복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이야말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오픈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예배가 곧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 오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며 어떻게 그런 오픈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여기서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며 바로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픈을 위한 오픈은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뿐입니다. 저에게 오픈이란 말씀과 함께 적용한 삶의 나눔이며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종려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분별했던 드보라처럼 목회를 안 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솔직하게 제 삶을 오픈했었습니다. 오픈은 목회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목회자에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픈 이전에 말씀 묵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솔직함과 진솔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오픈은 무조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씀으로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따라 때와 상황에 따라 오픈의 수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오픈의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조차도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큐티인 책을 보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늘 똑같은 갈증이잖아 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제 목회도 잘하시고 하시던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수요예배에 하시는데 모든 거를 진솔하게 해주셨지만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예, 20년간 각종 학교를 다 거치고 각종 그냥 좋다는 건 다 가셨는데 진솔하게 하시지만 말씀에 그 넣어서 적용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우리들께 온 지 5년 되시는 부목사님은 처음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깊이와 해석에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 교회와 같은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조건 내 고난만 뻥뻥 터뜨리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 건 터뜨려 봐 한 건 터뜨려 봐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고난이 해석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심심해하고 내 신앙생활이 다운됐나?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난을 오픈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주 사소한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 보고 나누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큰 문제도 준비된 사람처럼 약재료로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산같이 감당할 수 없는 오픈은 아주 작은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산 같은 우리 남편의 그 사건에서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래전부터 큐티를 하면서 막 사소한 것부터 집에서 예, 또 우리 병원에서 늘 또 한 사람 데리고 그때마다 늘 오늘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 죄를 보고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태산 같은 그 사건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었고 그 태산 같은 사건을 약재료로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오픈 따로 큐티 따로가 아니라 결론은 큐티라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해석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생활화가 지금의 우리들 교회가 그 되게 했음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에 재앙이 그쳤더라 영원히 기억될 정말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제가 오늘 저의 죄를 또 고백하려고 하고 또 나와 우리 집을 치셔서 여러분의 재앙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그동안 사역자들이 함께 밤을 새가면서 우리들 교회에 목회 철학이 담긴 땡크 양육 교재와 목회자 세미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뭐 이게 한국교회라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아 정말 이런 얘기는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으로 지금 이제 가정중수 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띵크 교재로 지난 믿음의 여정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냥 그 개념 정리만 조금 이제 하시라고. 근데 교재를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부목사님이 1대1 양육교사 여러 반에 있는 강의 중에 처음으로 처녀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10년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강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교재는 잘 만들었으나 강의 내용이 저의 목회 철학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본 오픈이 없고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오픈의 내용으로 이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픈할 때 자기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부목사님이 자기의 적용 없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권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도 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듣는 사람들이 꼭 담임 목사의 명령같이 여겨져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큐티나 오픈을 문자적으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나누다 보니 듣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저절로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큐티나 오픈을 방법으로 여기고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규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한결같이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강의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강의를 들은 성도님들 대부분이 토요일 오후 생업과 휴식을 내려놓고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모함으로 오신 남녀 목자님들이었습니다. 삶의 밑바닥을 거쳐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에게서 저의 핏값, 우리들 교회의 핏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땡크 양육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을 제가
대신하여 사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맡았던 이 목사님을 치리했습니다. 강의 한번 잘못했다고 치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강의가 좋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우리들 교회 땡크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하며 정말 수고한 부목사님을 치리하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마음으로 옷깃을 다시 여몄습니다. 치리받은 부목사님은 제 사위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모로서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사무엘 상하를 설교하는 동안 큰 아픔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의 믿음의 동역자인 제 딸에게 우울증이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사역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곁에서 도왔고 영육간에 든든한 후원자였던 딸이 이제 너무 지쳐 인생이 해석이 안 된다고 분노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게 힘이 되려고 늘 밝은 모습이었던 딸이 속으로는 그렇게 참아왔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의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저의 아이들은 제가 키웠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육적으로도 제가 돌볼 여유가 없었고 이렇게 삶을 오픈하며 사역하다 보니 저절로 자꾸 도마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지켜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설교 때 저의 딸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위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비자가 거절돼서 지금 이제 와 있는 동안에 사실 교회 사역을 다 마감을 하고 이제 당연히 돼서 갈 줄 알았다가,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이 사위밖에 없어서 이 목사에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함께 저희 집에 와 있는 동안 어쩌면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전에 충분히 받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주려고 적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딸에겐 사돈어른의 치리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우리들 교회를 섬기던 남편의 치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십자가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위는 이 사건을 사사기 5장 말씀으로 이제 새벽기도에서 해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므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백성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수고한 모세를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 교회 양육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비스가 산에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한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깨달아져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누를 끼쳐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잠이 든 딸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려놓으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린 드보라처럼 내 가정, 내 집안, 내 교회를 넘어서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부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들 교회에 이 귀한 사역을 막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다, 사단이다. 만약 난 사람의 실수로 인해 이 귀한 사역이 막힌다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바치자. 목사님처럼 내 인생을 바치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사역자 회의에서 이렇게 7일을 결정하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 같이 사는 딸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역자 회의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 해주신 것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계속 났는데 저나 이 목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져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났어요. 만약 계속 저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오셨다면 제가 해석이 안 되거나 마음이 격동됐을지 모르는데 사역자 나눔에서 그럼에도 이 길에 후회함이 없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암초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신 모습밖에 저희가 기억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겪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가는 인생이 된 것 자체가 기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목사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동안은 영광 볼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무슨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여기까지만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주하지 않고 더 깨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 얘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예, 오늘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라고 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자의 자녀로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한다 이랬는데 우리 아들도 제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니까 아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너무 잘 사셨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 식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리한 거 걱정 마세요. 엄마 한 사람으로 끝나면 돼요. 그것으로 됐어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역자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자식들이 치리받는 것 같았다고 사위 목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사위의 고백에 다들 이렇게 같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를 하며 오픈해 갈 때 공동체가 같이 아파하고 격려해 가는 오픈 공동체의 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목사의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2013년 5월 26일 판교 채플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그때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여서 올바른 회개를 보이라, 올바른 기도를 보이라, 그리고 올바로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이라, 그리고 올바른 말씀 운동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사건으로 이번에는 저의 치리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죽어지는 것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냐. 깨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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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녀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를 마치며 재앙이 그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재앙이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모두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하니까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건이 와도 서로 말씀 보고 자기 죄를 보면 재앙이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교회 향한 우리들 교회를 향한 올바른 회개, 기도, 회복, 말씀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사무엘님에게 인사하시고 떠납시다. 그 다윗왕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모든 것을 오픈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야 합니다. 참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재앙이 끝나는 것은 내 속에 전쟁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길러놓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재앙이 그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